유동규와 김만배 공동 피고인들이죠. 제가 유동규, 김만배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같은 공동 피고인인 남욱의 공판을 분리해서 예. 남욱을 증인으로 세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운 재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에서만큼은 남욱은 검찰 측 증인이고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와 김만배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세운 증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검찰의 신문 방향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유동규의 죄책을 덜어줄 수 없을까? 하는 방식으로 신문이 진행돼요. 잠깐만. 기존에 60여 차례 이상의 재판에서는 유동규만큼 나쁜 놈이 없다. 세상에 3억 5,200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이미 받았고, 네. 그 다음에 700억이라는 뇌물의 약속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기, 그로 인해서 공사로 하여금 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다. 그래갖고 엄벌에 처해달라. 라는 쪽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그 3억 5,200 원래는 남욱이 아니 유동규가 기존에 지인들에게 돈 빌린 거 갚는다라는 게 정민용 진술이었는데 그거 맞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검찰이? 네. 검찰 측 증인을 내세워놓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뭐 9천만 원, 1억 천만 원 뭐 이렇게 쪼개서 전달이 됐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니까 그때 그러면 어떻게 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다. 뭐 그래서 거예요. 일찍 집에서 뭐 그 얘기가 다 거기서 나왔구나.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그렇게 전달받고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옆방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래갖고 옆방으로 가더니 한 30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9천만 원 들고 거기로 갔다고? 거기로 갔다. 뭐 그러면 그때 그럼 거기 간 사람 못 봤어? 못 봤어. 그러면 그 사람 누군 것 같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진석 김용 같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이렇더라. 그게 맞다. 뭐 수사 과정에서 들었는데 이런 게 맞, 이게 맞는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즉 검사 측에서 알려줬다. 알려줬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물어봤고 이런 사실을 알려줬고 그거 들어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검사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몰랐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욱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사업에 관여하지를 못합니다. 못했죠. 예, 김만배가 이제 사실상 배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분도 적죠. 예, 지분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15년도에 거죠. 딱 줄어들면서 너는 빠져. 너가 있으면 방해돼. 이재명 시장이 워낙 당시에 투기 세력을 싫어했는데 너는 투기 세력으로 찍혀 있어 이미. 그러니까 너는 빠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야 우리 쪽에서 어쨌든 작업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일을 봐야 되니까 너 지분도 좀 내려놔. 그래서 너 25%만 가지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래서 빼놓고 가게 시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욱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외국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구조상. 그래서 남들이 들은 얘기를 전원으로 전달하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의미가 없다는 거고 예. 증거능력이 없고 그 이후에 얘가 막 자기가 아는 것처럼 떠드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 검찰에서 들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여기 와서. 야 네가 재판장에서 그 재판장에 와가지고 증인으로 네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라 그랬더니 왜 수사기관에서 들었다고 진술을 하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 우리 판사는 괜찮은 분이네. 재판장이 제지를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재판장이 괜찮은 분이고 아닌 분이고 떠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재판이 없었거든요. 아니, 본인도 야. 그런 그분이 몇 년을 그 판사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판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재판은 처음 겪었을 거예요. 증인이 진술을 하는데 검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하는 말도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유동규 진술만 남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 유동규의 죄책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냐면 야 그러면 결국에 3억 5,200 중에 기존에는 그게 알짜로 그냥 다 유동규가 쓴 걸로 예. 진행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썼잖아.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 3억 5,200 중에 그러면 유동규가 실제로 자기 몫으로 쓴 건 없어? 그랬더니 아 그거 2천만 원인가? 그거는 아마 걔가 자기가 쓰려고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 뇌물액수를 1억 이하로 줄여야 되는구나. 2천만 원이면 그렇죠. 사실상 그 특가 뇌물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이 법기술자들끼리 완전히 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그 700억은 뭐야 그러면? 그렇지. 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저기 유동규 일당들 형들 네. 형들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한 공동자산이어서 쓸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유동규 몫은 없다. 그렇지.
그러면 유동규는 사실 뭐냐? 약속만 받아온 사람이다. 그렇지. 그러면, 하수인이다. 그러면 유동규는 어떤 이 검사의 이 드리블 증언으로 유동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특가 뇌물의 공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저기 700억에 대해서 3억 5200에 대해서 극히 경미한 경우고 마지막으로 내부 비리 폭로자에 해당해요. 어. 그러면 특별 양형인자거든요. 이게 다 특별 양형인자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양형인자예요. 양형을 정할 때 일반 양형인자는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판사가 무조건 반영을 해줘야 되는 양형인자예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그냥 특별 양형인자가 세 개나 되잖아요. 네. 특별 양형인자가 세 개가 된다는 게 어느 면에서 중요하냐면 그러면 특별 양형인자로서 감경 사유가 세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가중 사유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중 사유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감경 영역으로 적용돼요. 감경 영역으로 적용되면 얘의 선고형은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미 1년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예. 그 4년 중에 한 2년 살면 또 가석방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가 가석방 사유예요. 이걸 다 브리핑을 해주겠구만. 그러니까 그럼요. 다 짜 맞춘 거죠. 그렇죠. 네. 얘가 그러면 결국에는 한 20, 30년 살아야 되는데 네. 갑자기 한 3, 4년으로 줄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1년 돈대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형은 한 2, 3년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받아놨지. 어? 거기다가 불구속으로 재판도 받고요. 불구속 재판하지. 이미 돈은 다 써. 만약에 많이 썼어요. 다 썼잖아요. 네. 썼는데 이 사람이 안 썼다고 했잖아요. 내연녀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뭐 끝내주네. 뭐 위자료 저기 전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 소송 과정 중에 위자료 마련한다고 돈 뜯어가고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보면 뭐 두 집 살림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고급 외제차도 사줬다고 하고 내연녀.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 유동규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렇게 진술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초롱찍님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뭐냐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남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욱은 증인이기 때문에 예. 유동규와 김만배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인데 저는 살다 검사가 자기가 중재인이라고 기소한 사람의 죄책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심문 과정을 진행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검사가 변호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변호사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뭐라고? 검사님 신문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쯤이면 공소장 변경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딱 그 한마디밖에 안 해요. 너 보니까 지금 공소장 예전에 기소한 거 안 받잖아. 안 되잖아. 빨리 깎아줘. 빨리 깎아줘. 빨리 유동규를 낮춰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줘. 그래서 공소장 변경한다는 보도가 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네. 예, 그거는 제가 뭐 가타부타 들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변호인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으니 그러면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